예전에는 먹을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다 좋아했어요. 이 음식도 좋고 저 음식도 좋고 나는 세상의 모든 음식이 너무 맛있고 다 맛있어 이랬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 언니 제시예요. 오늘은 제가 20kg를 감량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체중을 유지하면서 잘 먹지 않게 되는 음식 4가지 특징을 좀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음식들이 이런 음식은 다이어트할 때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다이어트할 때 특정 음식을 금기 음식으로 두면 그 음식이 더 많이 생각나서 오히려 폭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제가 음식들을 거르는지,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 음식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음식이 어떤 게 있을지를 한번 스스로 기준을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첫 번째 기준은 탄탄탄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탄수화물 위에 탄수화물, 그 위에 또 탄수화물이 있는 음식. 대표적으로 우리 카페에 갔을 때 허니브레드 같은 거 있죠. 허니브레드가 이미 식빵을 가지고 만든 건데 그 위에 잔뜩 시럽을 바르죠. 이 시럽도 당, 이제 탄수화물의 일종이고, 그 위에 또 휘핑크림을 올리죠. 휘핑크림에도 많은 당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탄수화물에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있는 음식은 제가 잘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은 어떤 음식을 봤을 때 이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들어있나? 이런 영양 비율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선택하는 버릇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비슷한 예로도 떡볶이가 있죠. 떡도 탄수화물인데 양념에 설탕이 또 많이 들어가고, 이런 개념과 거의 같은 개념이 빈 열량 식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어로는 empty calorie food라고 하고,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어떤 음식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열량 외에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이라든지 우리 몸에 대사에 필요한 좋은 영양소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진짜 순수하게 열량만 있는 음식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콜라, 사이다, 사탕, 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이제 이런 음식들은 제가 막 좋아서 찾아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술은 아니지만 제가 진짜 제 돈을 주고 술을 사와서 먹는다거나 혼자 있을 때 먹는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중요한 순간에 좋은 사람들이랑 즐기는 목적이니까.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빈 열량 식품 편집해주세요. 이런 음식들이 대표적으로 포만감은 거의 주지 못하면서 잉여지방을 만들어내기에 딱 좋은 그런 음식들이기 때문에 항상 절제된 양을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맛있고 고칼로리 음식을 먹더라도 탄탄탄보다는 탄단지식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잘 먹지도 않게 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제가 잘 안 먹게 된 음식은 정성이 안 들어간 음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는 다 정성이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정성이랑은 조금 거리감이 있는 음식들이 있죠. 예를 들면 맛이 완전히 정형화된 프랜차이즈 음식보다는 그 동네 빵집, 그 동네 피자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좀 더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프랜차이즈 음식들은 좀 쉽게 접할 수 있어도 그냥 안 먹기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면서 이제 그 음식을 찾는 것 같아요.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다이어트를 한 이후로부터 음식에 대한 호불호가 되게 뚜렷해진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거라면, 배를 채울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다 좋아했어요. 이 음식도 좋고 저 음식도 좋고 나는 세상의 모든 음식이 너무 맛있고 다 맛있어 이랬는데,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이 잘 받는지, 뭐 알러지는 없는지, 다음날 붓지는 않는지, 속은 편안한지 안 편안한지, 뭐 배변은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들여다보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음식, 안 맞는 음식, 내 몸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 불편하게 하는 음식의 기준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맛있어도 이거 근데 먹으면 다음날 나 분명히 배앓이 할 텐데, 아 나 이거 먹고 나면은 계속 가스 차는데, 이런 개념이 나한테 바로 서기 시작하니까 그 음식을 먹고 싶다가도 그냥 참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모든 음식을 보면 다 설레고 맛있었다면, 지금은 저를 설레게 하는 음식이랑 별로 설레지 않는 음식이 있고, 그닥 설레지 않는 음식은 굳이 먹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물론 살이 많이 찔 수 있는 고열량의 음식 중에서도 저를 굉장히 설레게 하는 음식들이 있죠. 그런 음식들은 지금도 계속 먹고 가끔 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 동남아 음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팟타이라든지 똠양꿍이라든지 나트륨도 되게 높고 하지만 저는 그 음식들을 너무 좋아하고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되게 행복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즐겨요. 또 저 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빈 열량 식품이든 뭐든 상관없이 가끔씩 저를 위해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대신에 절제를 하면서 즐기는 편이에요. 다만 저를 설레게 하지 않는 음식, 예를 들면 대창, 막창, 사람들이 이 음식이 다 맛있다고 해도 저는 그게 그렇게 잘 맛있는지 모르겠고,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 어렸을 땐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막 열광하지는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한다는 과정이 사실은 나 자신을 알아가고 정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식습관, 그리고 내 입맛, 내 식사 패턴, 내가 어떤 것까지는 포기하고 살 수 있는지 이런 경계들을 만들어 가는 게 좀 바람직한 입맛 성형의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먹기 전에 정말 먹고 싶고 먹는 과정에서 분명히 행복하겠지만 이 먹고 나서도 정말 행복할지까지 좀 한 번만 더 고민을 해보고 음식을 고르는 편이에요. 네 번째 제가 잘 안 먹는 음식의 특징은 출처가 불분명한 음식이에요. 특히 이거는 가공식품일 때 이야기인데요. 보통 가공식품들은 꼭 영양성분표가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카페에서 이제 디저트 먹거나 할 때는 그 카페에서 만든 디저트가 아니고 이렇게 떼와서 만든 음식들이 있어요. 쿠키라든지 케이크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그 카페가 아니더라도 다른 카페에서도 다 떼와서 팔 수 있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면서 동시에 영양 성분이 어떤지 원재료는 어떤 건지 좀 알기가 어려운 음식들이거든요. 그런 음식들은 사실 잘 거의 안 먹기는 해요. 대신에 쿠키나 케이크를 만드는 전문점이라든지 어떤 누군가가 장인정신을 가지고 되게 정성껏 만든 음식이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기준의 좀 부작용은 되게 너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은 제가 좀 과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친구 집들이에 가서 친구가 만들어준 음식 막 과식하고 막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가 막 한상차림 해주신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제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너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로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언니, 저는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너무 많아서 다이어트를 할 때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이것들을 평생 안 먹고 살 수 있을지, 언니는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습관 성형은 절대로 세상에 있는 맛있는 살찌는 음식들과 영원히 막 결별하거나 막 수도승처럼 막 돌을 딱 듯이 내가 먹는 걸 막 참으면서 앞으로 영원히 저런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습관 성형을 하면 음식 앞에서 더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내가 여행을 가서도 많이 과식한다는 걱정 이런 것 없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다양한 식문화를 경험해보는 그런 풍부한 경험들을 하실 수 있고요.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나를 더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 뭔지, 그리고 나를 건강하지 못하게 행복하지 않게 하는 음식이 뭔지를 잘 구분해서 나한테 더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을 먹고 그 음식과 나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일이 바로 습관 성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라는 것이 맛있는 음식과 영원히 단절하는 삶이라고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이렇게 나에게 맞는 음식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음식과 굿바이를 하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한테는 이런 네 가지 기준이 있지만 또 여러분들한테는 다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준들 있다면 한번 댓글로도 공유를 해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나를 아끼는 하루 만들면서 다음번에 다시 봐요. 안녕!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